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짚고 있는데 오늘 종목 뭔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은 하이트 진로입니다. 어제 KTNG 짚어드렸는데 KTNG보다 어쩌면 더 유명한 종목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일상 곳곳에서 이제 주류 이 업종에 대한 그런 관련 종목이죠. 자, 하이트 진로 연말 회식 가능할까요? 라고 적혀있는데 네, 어제 또 허반석 전문위원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연말에 또 송년회 기대된다고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참 기대가 됩니다. 정말 이제는 정말 본격적 단계적 일상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종목일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앞으로 또 어떻게 짚어볼까요? 네, 리오프닝 그리고 음식류 업종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종목은 하이트 진로입니다. 10월 25일자 KB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와 8월 31일자 유안타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이트 진로라고 하면 어제 담배 회사 KTNG만큼 유명한 회사인데요. 맥주, 소주, 그리고 음료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회사죠. 맥주라고 하면 테라, 맥스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소주 하면 참이슬, 과일 소주, 진로 이즈백 주로 두꺼비를 연상시키게 하는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고 최근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부문으로는 하이트 제로라고 하는 무알콜 맥주 시장도 굉장히 인기 있고 성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성황리에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매출 비중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맥주는 32%, 소주는 54%, 그리고 기타 제품 및 상품에서 약 13%가량이 매출 비중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워낙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하이트 진로는 기업 소개는 이 정도로 해두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꺼비가 연상이 가는 하이트 진로 정말 모든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기업인데 이 하이트 진로에 대한 모멘텀이 또 얼마나 살아있는지 체크해 봐야겠죠.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회식을 떠올리면 회식을 대부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서경의 부장들인 만큼 부장들은 대부분 회식을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음식료 업종 투자 키워드를 세 가지로 월요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3분기는 부진했지만 4분기부터 실적 개선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부장들이 좋아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업황 개선이 있는 기업들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류 영업풍이 한참인데요. K-컨텐츠 보고 먹고 즐기고 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K-컨텐츠, K-팝 이후에 K-푸드에 대한 부분들도 해외에서는 여지없이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이트 진로는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좀 살펴보면요. 먼저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펜트업 수요라는 이야기를 코로나19가 발발한 이후에 왕왕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백화점에서도 그리고 의류에서도 고가 내구재 그리고 휴대폰에서도 펜트업 수요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접목시켜 보았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제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면 위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해지고 기대가 있기 때문에 펜트업 수요가 이제는 주류 업종에서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투자 키워드 포인트였죠. K-푸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K-소주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해외에서 강하게 비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K-소주는 진로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광고에, 홍보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어제 저녁부터 좀 나오고 있는데요. 유럽 20개국을 순회하면서 이 하이트 진로를 연상시키게 되는 그리고 제품들을 대형 트럭에 랩핑한다 그러죠. 잘 홍보를 위한
이미지를 감싸서 대형 트럭을 유럽 20개국 순회하는 홍보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2016년도 소주 세계화를 선언한 뒤에 수출 국가가 현재 80여 개국까지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소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년 7% 이상, 7.32%가량 성장하고 있고 2026년도 소주 시장, 북미 소주 시장 약 4,257억 원까지 목표치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중국 시장을 빼놓을 수도 없는데요. 중국 시장의 소주류 수출량이 100만 상자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2018년도 이후 연 평균 성장률이 41%씩 중국 소주 시장은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아시아권으로는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등에서 흥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58%로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음식료 업종 키워드 4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좋아질 수 있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업황 개선 하이트진로 적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류 영품 K컨텐츠를 넘어서 K푸드로 한다면 K푸드, K소주는 진로다라는 이야기에도 하이트 진로가 접목이 될 수 있고 적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 일상 회복뿐만 아니라 국내를 넘어서 해외 시장에서도 인기를 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하이트 진로의 모멘텀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모멘텀까지 이렇게 체크해드렸습니다. 하이트 진로에 대한 인기가 정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널리 뻗어나가고 있다는 점이 참 신기한데 저는 제 입맛에는 이 하이트 진로에서 나오는 술이 조금 센데 우리 외국분들은 입맛이 좀 잘 맞으시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이트 진로가 그렇다면 실적은 또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여쭤봐야 할 텐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체크해주시죠. 네, 해외 시장에서 조금 인기가 있는 부분들은 과일 소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나오는 주도라고 할까요? 그 알코올 도수보다는 좀 저렴한, 좀 낮은 주도의 소주들이 흥행, 인기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하이트 진로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연결 기준으로는 매출액이 5,7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는 7%, 8% 가까운 하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440억 원 정도 전년 동기 대비 31%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매출액은 하지만 직전 분기 대비는 플러스 성장, 영업이익도 직전 분기 대비는 플러스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분기, 3분기, 4분기 차례차례 직전 분기 대비는 플러스 성장을 하는데 앞으로 이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서 4분기에 얼만큼 이 펜트업 수요가 일어날까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트 진로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 전체 시장에서 맥주는 15%가량 위축이 되고 소주 시장도 10%가량 물량 감소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비우호적 영업 환경이 3분기까지는 지속되고 있지만 앞으로 11월부터 진행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수요가 그리고 포인트가 업황의 개선이 하이트 진로에 적중하게 된다면 이미 시장에서는 3분기 좋지 않을 거야 라고 다 알고 있었고 아직까지 이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것들이 예상으로만 있었는데 11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분위기들을 주가가 선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이제 하이트 진로를 모두 다 살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보아야 할 포인트를 두 가지로 압축해 본다면 4분기부터 세 가지로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4분기부터 좋아질 실적에 대한 기대감, 3분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미 악재는 선 반영되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4분기부터 진행된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서 외식 수요가 증가되고 그리고
회식에 대한 이야기, 연말 송년에 대한 송년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마지막 포인트는 K소주 하면 하이트 진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하이트 진로를 지금부터 차례차례 추세 하단에서는 살펴보는 것이 좀 긍정적으로 앞으로 계좌에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식당, 영업 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 금지와 관련된 인원 규제도 단계적으로 완화가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률 완료율이 70%를 넘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까지도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서 유흥에 대한 보복 수요가 폭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펜트업 수요도 주류업계에 올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21년도, 23년도 영업이익 연평균 성장률을 기존 12%에서 13%까지로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표 주가를 42,000원에서 45,000원까지 상향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미래의 가치를 선행해서 움직입니다. 짧게 보기보다는 앞으로 이 단계적 일상회복, 4분기부터 좋아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그럼 발표가 되려면 내년 3월은 되어야 4분기 실적이 이제 공개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시고 주로 외부 활동 그리고 외식 이런 부분들을 하시면서 아 사람들이 많아졌구나, 아 사람들이 식당에서 밥을 많이 먹고 있구나, 영업 제한 시간을 9시, 10시에서 제한을 하다가 이제 그것을 해제하니까 사람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이 아 이제는 좀 숨을 쉴 수 있겠구나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시기가 되었을 때 하이트 진로도 짧게 보시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매력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보았던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한번 살펴보기 좋은 하이트 진로 시기가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작전 리포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